저렇게 잘 잡았어요 이영준. 아 후 패스에요 네, 뒷공간 들어갔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슈팅 골, 골! 이승우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드디어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아 정말 완벽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주고 받으면 이승우 우와! 네, 벤투 감독이 오늘 경기를 직관하고 있는데, 자 벤투 감독이 김천 상무와 이 수원 FC의 경기를 직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뛰는 선수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도 충분히 그 후보군에 들 수 있는 벤투 감독이 대표팀에 발탁할 수 있는 후보군에 들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우 선수는 지난 2019년 6월 이란과의 친선 경기에서 이제 교체 출전한 이후로 아직까지 네. 구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승우 선수 개인에게도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흘려가면서 돌아갔어요. 왼쪽을 뚫어냈습니다. 툭 차고 이승우 반대쪽 보면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지각골 기록합니다. 와 이거 이승우 선수가 거의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왼쪽 코너킥 리실라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길게 헤더 안쪽 들어갔어. 이승우가 오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합니다. 또 한 번 멋진 댄스 셀러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우. 결국에는 오늘 경기에서도 흥겨운 자신의 댄스 셀러브레이션을 홈팬들 앞에서도 보여주게 되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Of course, we have a place. It's easy to see that during this process we get that place many times. But the door is open. We have time to see how the players are and then take the best decision for the team. 그래서 이승우 선수 언급을 가장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죠. 1골 1도움 활약이 네. 돋보였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골 1도움 엄청난 페이스입니다. 저로서 매경기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경기장 안에서 경기력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보여줘야지만 대표팀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K리그에 온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매 경기 기회이고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관절하게 경기를 임하고 있고